자, 249페이지 186조 또는 187조가 문제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186조냐 187조냐는 궁극적으로 물권 변동에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등기해야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고, 187조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있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는 우리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 자동 복귀.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거는 187조라고 봐야 돼요? 186조라고 봐야 돼요? 등기 없이도 전소유자가 소유권 회복해 간다면서요? 그럼 등기 없이 전소유자가 회복해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건? 187조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설, 맨 밑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례는 유인서를 취한다는 얘기는 원인된 법률관계와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물권이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판례 안 실어놨는데 우리 판례는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 내지는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한 서너 번 얘기했죠, 지금 이 얘기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재단법인에 대한 출원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재단법인은 우리 앞쪽에 있는 법인편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생전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 생전처분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으면서 자기 재산을 부동산에, 자기 부동산을 어떻게, 자기 재산을 재단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증여하는 거잖아, 증여. 살아있으면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 게 뭐죠? 증여죠, 증여. 근데 생전처분이 아니라 유언으로 하는데, 유언. 유언으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유언으로 내 재산을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거 상속이야, 상속. 그런데 유언으로 내 재산을 누구 남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걸 유증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재단법인이 성립하면, 재단법인이 성립하면 이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민법 제48조에 성립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증에 의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그러니까 유증자가 어떡한 때?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몇 조에? 48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이요? 왜 법률 규정이죠? 아니, 48조가 법률 규정이지 뭐야 이게. 48조에 물권 변동의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가 필요한 거야, 등기가 필요 없는 거야? 등기 없이도 법에 정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몇 조가 적용이 된다고요? 187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법인이 이 물건이 혹시 부동산이래, 부동산. 그럼 저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취득해야 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해야 되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제3자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의 등기의 종류는 법인의, 민법상 법인의 등기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설립 등기와, 이거는 법인의 효력 때문에 그런 거야, 법인의 설립 등기 아니면 기타 등기요. 기타 등기는,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기타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법인은. 아시겠죠?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에요.
나머지 부동산 취득 등기가 됐든 어떤 등기가 됐든 나머지 등기는 무조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런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는 187조가 적용이 되지만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줘야 된다. 자연인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등기는 몇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 설립등기 아니면 기타 등기인데 이건 설립등기가 아니잖아. 부동산 취득등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서 등기할 사항을 법인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대항 못하는 거야. 법인은 뭘 안 했을 때?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대항 못해. 그건 부동산 취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죠.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몇 조가 적용이 되고? 187조가 적용이 되고 그 취득한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야? 186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법인의 등기의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이다라고 해서 학설과 판례,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판례 밑에 갈게요. 자, 그래서요. 판례는 읽어보면 결론이 뭐냐. 재단법인 설립함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48조 규정이 있어요.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 이후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거 줄쳐놓고요.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거야. 출연재산은 그 세 번째 줄에 부동산인 경우에도 찾으셨나요?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유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다만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경우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없이. 그리고 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자, 요거고 오른쪽에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이다 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여기서는 등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소멸시효의 권리는 물권 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도 제한물권 중에서는 담보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자, 소멸시효란 말 처음 듣죠? 시효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경과되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를 줄여서 시효라고 한다고. 근데 법률 효과가 생겼는데 어떤 법률 효과가 생겼느냐? 권리가 소멸하는 법률 효과가 생겼다. 소멸시효예요. 그럼 반대로 권리를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 물권 중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밖에 없다. 용익물권 몇 년에 걸려요? 20년에. 그럼 이거는 법률 규정에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법률 규정에. 그럼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소멸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 법률 규정이잖아, 법률 규정.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멸하겠죠? 187조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학설 뭐 이런 걸 필요 없는데요. 이에 대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수설인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건은 당연히 소멸,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제한물권 소멸청구인데요. 제한물권 소멸청구는 두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몇 군데요? 두 군데. 하나는 지상권, 하나는 전세권인 거예요.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거든요. 뭘 사용할 권리라고요?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야. 그럼 남의 땅 사용하면서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되죠. 그럼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를 오랜 기간 동안 안 냈대. 그럼 토지 소유자는 성질 많이 나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대요. 몇 년이요? 길게도 안 냈다, 그죠? 2년 동안 안 냈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해버려요.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언제요?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 규정에 정해진 대로 소멸하는 거죠. 말소등기해야 소멸하는 게 아니겠죠? 예, 네, 그래서 쟁점 뭐 이런 거 넘겨보시고요. 학설입니다, 학설. 그래서 소멸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다.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다수설인 거예요. 187조.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소멸통고인데요. 제한물권의 소멸통고는 우리 전세권에서 나와요. 전세권에서. 전세권에 기간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있어요. 기간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디 정해져 있다고요? 민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얘기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서. 그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말소등기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물권 소멸 통고도 우리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다수설은 소멸 통고를 형성권으로 봐서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론이 길면 안 돼요. 결론만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머릿속으로 반추 한번 해볼게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용익물권이 소멸한대요. 왜 소멸할까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용익물권이 소멸한다고요. 왜?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말소등기 해야 소멸하는 거야? 기간만 되면 소멸하는 거야? 기간만 되면 말소 없이도 소멸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소멸청구가 있었대요. 아까 지상권은 2년 동안 지료를 연체했대죠. 그럼 소멸청구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즉시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의 소멸청구는 언제 하냐면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빌려줬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자기 집을,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라고 해볼게요. 자기 집을 얘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게 집이었다니까, 집. 그럼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우리 이거 뭐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죠? 주거용으로 써야 되죠? 에?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쓱 가서 봤더니 이걸 주거용으로 안 쓰고 무언가 하면서 놀았스 있었죠? 무언가 하면서 놀았스. 이걸로 쓰고 있대요. 이게 뭐야? 룸사롱이잖아. 뭔가 하면서 노는데 맞죠? 그래. 이게 다 우리말에서 나온 거야. 영어 다 보면 별거 아니야. 다 우리말이야. 원래가. 그렇죠? 그럼 갑이 놔둡니까, 그냥? 용법을 위반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당장 방빼 그러죠? 이게 전세권 소멸 청구라고. 그러면 얘가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못해, 그러고 계속 영업해야 되겠어, 이거? 안 되잖아요. 뭐 가수 승, 뭔가, 뭐 누구는 자기 부동산 어떤 애들이 룸사롱으로 퇴폐 업소했다고 얘 처벌받게 생긴 거 아니냐고. 집주인이 이거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그런데 그걸 몇 개월 동안 더 하게 놔둔다고요? 그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즉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조요? 187조요? 187조죠?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 제한물권에 소멸 통고 있죠? 소멸 통고는 전세권이야, 전세권. 아시겠죠? 이 전세권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6개월 있다 소멸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인데요. 원래 이 부동산 등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면 시험 과목 중에 부동산 공시법이 있어요. 공시법. 그럼 원래 공시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민법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슬금슬금하게 이제 민법에 이렇게 냅니다. 예, 그래. 참 웃기는 거죠. 원래 민법에는 등기가 나오면 안 돼요. 민법에 어디에도 등기 없어요. 등기에 관한 규정 전혀 없어요. 근데 민법에 슬금슬금 한 문제씩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등기법처럼 그렇게 전부 다 내진 않아요. 필요한 거몇 개만 이렇게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굉장히 등기에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등기는 뭐예요? 공시죠, 공시. 공시 맞나요? 등기는 공시이기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인 등기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가장 중요한 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따질 때는 항상 실체 권리하고 등기를 비교합니다. 실체 권리와 등기를 한번 비교해서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이거는 등기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럼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가등기와 종국등기, 본등기로 이렇게 나눠져요. 본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건 다섯 개 파트 정도에서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정도 알면 등기법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는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원래 유효인 등기가 있었다가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이걸 등기의 불법 말소라고 얘기해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는 얘기는 갑이 소유자예요. 그리고 을이 저당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어느 날 원인 없이 말소가 돼, 불법적으로 말소가 됩니다. 7월 1일 날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고 이게 세 번째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요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지금 을의 저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됐다. 저당권 소멸한 거야, 안한 거야? 아직 저당권 소멸하지 않은 거죠? 등기가 말소됐을 뿐이에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등기가 말소됐다 그래서 물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강력하게 보호한다 그랬죠. 그럼 을은 지금 저당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당권자 맞죠? 왜요? 등기 말소됐어도 물권마저 소멸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9월 1일 날 확인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저당권이 왜 말소가 된 거야? 그럼 현재 저당권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으니까 실체 권리와 부합되도록 등기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한다고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말소 회복 등기예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죠. 그렇죠?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말소한 놈이 누구죠? 갑이죠. 말소한 놈이 갑이지. 말소할 때 병은 존재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야 네가 회복해라 그럼 병이 왜? 네가 지운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손도 안 댔다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회복 등기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말소 회복해라라고 해서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은 병이잖아, 병. 저당권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당권이 부활되죠. 그럼 병은 기분 나빠? 좋아요. 기분 나쁘겠죠? 참으라고 돼 있어요. 참으라고 돼 있다고. 인용할 의무가 있어요. 병은요. 이거 잘못 사면 완전히 거지 같은 거 사는 거죠. 예, 거지 발사기 같은 거 사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책에 없는 거라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요번에는 똑같은 현상인데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때 이게 선순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됩니다. 왜 말소됐는지도 모르고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고 8월 1일자로 정이 저당권을 실행을 합니다. 경매를 실행하는 거야.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해서 네 번째 정이 경락을 받아요. 12월 1일자로 경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자로 이거 다 지워졌겠네. 얘네들 경매됐으니까 이거 다 지워졌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을이 12월 15일 날 자기 부동산이 자기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걸 12월 15일 날 확인했어요. 그럼 요것만 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하라는 얘기는 을의 저당권이 소멸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맞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등기 말소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을의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을의 저당권은 지금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소멸한 거지. 경매 실행했으니까. 경매 실행하면 해당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거 소멸한 거야. 현재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소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매 과정에서 혹시 을의 등기가 안 지워져 있었으면 매각대금 배당했을 때 여기 배당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매각대금 나눠줬으면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았을 텐데 을 이름은 지워진 상태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면 얘가 1억 원을 받고 여기가 3천만 원만 받을 거였다는 거야. 그런데 얘 빼고 배당이 이루어졌으니까 얘가 다 받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얘는 얼마 받았을까? 1억 3천 받았겠죠? 그럼 1억 3천 받았으면 이 중에서 1억 원은 지한테 돌아올 게 아니잖아요. 지는 3천만 원만 받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을은 1억 원 지가 배당받을 거 있었는데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는 거야. 누구에게? 병에게.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면 을에게 1억 원이 배당이 되고 남는 돈이 병에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을에게 배당이 안 됐으니까 그 돈이 다 병에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초과한 부분이 있죠. 이게 부당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의 불법 말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양적 불일치예요. 등기의 양이 일치하지 않았다. 양적 불일치인데, 자, 요거는 또 어떤 문제냐. 자, 요게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이렇게. 여기 있는 거 1번. 불법 말소의 몇 번? 1번. 그럼 양적 불일치는 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건 1번. 쌍방 간에 갑하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거야. 저당권 설정의 합의는 5천만 원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가서 저당권 설정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5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 합의는 5천만 원 했는데 실제 저당권은 7천만 원을 등기했다는 거야. 오, 그럼 갑이 취득해야 되는 저당권은 5천짜리잖아요. 근데 실제 얼마 취득했어요? 7천 취득했죠. 그럼 갑의 권리는 5천짜리인데 7천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갑의 권리가 다 표시되어 있다 그 얘기죠. 갑의 권리 얼마짜리라고? 5천짜리인데 얼마 표시됐다고 지금? 7천이라고 표시됐으면 갑의 권리는 다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 저 안에.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인 거예요, 유효. 유효가 돼야 되지. 갑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얼마요? 5천. 근데 얼마 표시돼 있어? 7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권리 다 표시됐죠? 그러니까 유효죠. 그 대신 갑은 권리 행사할 때 7천 행사해, 5천만 행사해야 돼. 5천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쌍방 간의 합의는 5천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했는데 표시는 얼마나 됐다고요? 3천만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해야 되는 권리가 얼마라고요? 5천. 근데 표시 얼마 돼 있다고요? 3천. 그러면 다 표시됐어? 조금만 표시됐어요? 일부만 표시됐죠? 그럼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야, 5천 해줘야 되는데 왜 3천만 해왔어? 야, 내일 2천 더 해와. 이거 3천 유효로 할게. 그래서 합산해서 5천만 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3천 유효로 하고 2천 더 받아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나같이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에이, 다 지워. 그리고 내일 5천짜리 다시 해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률,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 원래는 전부 무효야. 지우고 다시 해와 그래야 되지만 일부 무효의 법률에 따라서 이거 유효로 하고 추가적으로 내일 더 해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법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적 불일치다라고 해서 요거 양적 불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의 불일치. 등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대요. 등기의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이 표시의 불일치는요, 갑이 자기 땅이 갑 소유 땅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7번지였는데 분할해서 7의 1번지예요. 이게 7의 1번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가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8월 1일 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하는데 그날 기분 좋다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얘는 7의 1번지는 없었죠? 7번지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땅 주소 적으려면 맨날 7번지만 적었던 거죠. 술 취해서. 그리고 9월 1일 날 가서 이 등기부를 띄는데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7월 1번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혼자 생각해. 아, 내가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거 이렇게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맞죠? 이거는 잊어버리고 없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7의 1번지로 해요. 그랬다가 9월 1일 날 이게 발견이 된 거야. 발견이 돼갖고, 아유, 참, 내가 바보지 됐구나. 그래서 10월 1일자로 이걸 경정을 합니다. 이렇게 바꿔요. 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등기가 생겼죠. 자, 원래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인 등기인데요. 8월 1일 날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 있었나요? 없었죠. 9월 1일 날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 있었나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잖아요. 근데 10월 1일 날 똑같은 등기가 하나 또 생겼죠. 일단 유효인 등기가 하나 있으면
똑같은 내용의 등기는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등기만 유효라고요? 실체와 부합된 등기만 유효고,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를 고치는 걸 경정 등기라고 얘기해요. 이 경정한 등기도 결국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표시의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이다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다. 그래서 이걸 이중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중 보존 등기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신축한 건물이에요. 신축한 건물이고 7번지에다가 자기 땅에 7번지에 신축을 했어요. 갑이 신축을 해서 7월 1일 날 갑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8월 1일 날 여기다가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또 하는 거예요. 지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뭐 A, B, C 한테 막 권리 설정해 줬어요. 여기다가는요, 을, 병, 정한테 권리 설정해 준 거예요. 등기부가 두 개니까 양쪽에다 막 이렇게 해 먹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어떤 등기가 유효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죠. 이때 어떤 등기가 유효일까요? 이미 유효인 등기가 하나가 있으면 나중 등기는 무조건 무효라고 했죠. 유효인 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등기는 무조건 유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도 또 생길 수 있어요. 갑이 신축한 거 맞아요. 갑이 신축을 했고 그래서 7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7월 1일 날 했어요. 하고 이걸 을에게 매각을 합니다.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했으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깔끔하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아니라 을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해주는 거야. 8월 1일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생략 등기라고 해요. 뭐라고요? 모두생략 등기. 모는 모서리 할 때 모. 모서리는 튀어 올라와 있죠. 이게 우위로 튀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모서리가 우위로 튀어 올라와 있다. 이걸 생략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모두연설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모두연설은 뭐죠? 앞에 튀어나온 부분 연설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연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등기를 원래는 갑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 이름 빼고 을 이름으로 바로 등기했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게. 자, 여기에 A, B, C한테 후순위 권리 설정해 줬을 테고 여기는 병, 정, 무에게 등기 설정해 줬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어떤 권리를 유효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됐죠. 이거는 신축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됐잖아요. 이때도 이 등기도 유효인 등기잖아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이 등기도 이 등기가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동일인 명의일 때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고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일 때는 비록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이중 보존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 과정의 불일치다. 그래서 뭐가 있다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간 생략 등기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서 제일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두 개 가장 중요하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또 수시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 생략 등기는 이제 다음 우리 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잠깐만 이제 253페이지 거기 253페이지 자체는 볼 거 없습니다. 민법과 관련돼서 등기법은 모르겠으나 자, 내용 넘겨볼게요.
여기 기입 등기는 뭐고 경정 등기는 뭐고 변경 등기는 뭐고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그 다 필요 없고 본 등기, 가등기 나오죠. 이 본 등기, 가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 그때 전국적으로 최종 등기를 본 등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본 등기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한다. 효력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넘겨보시면 자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중요한 거 없어 줄 안 쳐도 돼요. 등기 절차는요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신청할 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 근데 매도인 매수인이 없으면 어떡해요? 매도인 매수인이 없으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가 없죠.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 신축했을 때 신축했으면 나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두 명이면 공동 신청이고 당사자가 한 명이면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등기 청구권 자 넘겨보시고 등기의 효력을 한번 볼게요. 등기의 효력 자 본 등기의 효력과 오른쪽 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261페이지 예, 본 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효력은 우리 요거 끝나고 할 겁니다. 요거 끝나고 그럼 지금 등기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요. 자 거기 뭐 262페이지에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형식적 유효 요건 뭐 거기 나올 때 맨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중 보존 등기 나오죠. 이중 보존 등기 자 거기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이중 보존 등기 판례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중 하나가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 실체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동산 실체와 합치되는 보존 등기만이 효력을 갖는다. 거기 줄 칩니다. 부동산 실체와 합치되는 보존 등기만이 효력을 갖는다. 그거 보이시죠? 그거 줄 쳐놓으시고요. 자, 이 경우에 밑으로 또 합치되는 하나, 둘, 세 줄 내려오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자 여기 등기 명의인을 달리했다 어떤 거요? 요쪽 거 얘기하는 거야? 이쪽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등기 명의인을 달리했다. 그럼 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중간 거 다 빼야 됩니다.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밑에 두 글자 있죠?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다? 무효다, 무효. 아시겠죠? 여기 원시 취득자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럼 동일인 명의일 때. 얘 원시 취득자 맞죠? 얘 원시 취득자 맞잖아요. 둘 다 동일인 명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가 유효니까 이건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동일인 명의일 땐 어떡하고? 먼저 등기가 무조건 유효고. 왜냐면 둘 다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인데 이게 먼저 이루어졌다며. 이해되셨어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명의가 다르죠. 다를 때는 먼저 격려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뭐다? 무조건 무효다. 아시겠죠? 예, 이게 우리 판례 그거 하나 보고요. 넘겨보시면 265페이지 있죠? 265페이지에 중간생략등기 보이시죠? 중간생략등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 끝나면 앞으로 넘어가서 가등기와 본등기 이거 할게요. 아시겠죠?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